보스웰리아는 뭐냐? 그 인도나 중동, 아프리카 같은 이 건조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의 수액이에요. 네. 나무가 자라나는 환경 자체가 섭씨 10도에서 50도, 일교차나 뭐 이런 게 한 40도 정도 되는 거죠. 엄청 살기 힘든 극한 조건인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. 그러면 그 상처 부분을 메우고 재생하기 위해서 우유빛의 액체를 배출하고 굳히는데 그걸 보스웰리아라고 합니다. 이 보스웰리아에서 핵심적인 성분만을 뽑아낸 거, 그게 바로 보스웰리아 추출물인 거죠. 네. 제가 설명을 위해 보스웰리아의 배명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. 두 개나 딱 있네요. 첫 번째는 사막의 진주입니다. 사막의 진주. 사막의 진주, 진주. 귀한 거. 보스웰리아 수액을 나무 한 그루당 2년에 단 한 번만 채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게다가 한 번 채취할 때 400에서 500g 정도의 아주 적은 양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막의 진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. 나무가 흘린 눈물이네. 예. 표현 멋지시네요. 예. 또 다른 배명은 천연 진통제입니다. 천연 진통제입니다. 보스웰리아에는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 핵심 성분이 바로 보스웰릭산이라는 성분인데요. 연골을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재생이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보스웰릭산은 이런 연골 세포의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런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스웰리아를 관절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시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 보스웰리아에는 12가지의 아주 다양한 형태의 보스웰릭산이 존재를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연골 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인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거죠.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보스웰리아 함유 제품만 무려 260개가 넘을 정도로 아직 인기라고 해요.